한밤중에 일어난 광희 씨가 불안해하며 성우 씨의 동태를 살핍니다. 그리고는 숨죽여 이불 속에서 전원을 켜놓은 광희 씨. 예상치 못한 벨소리에 광희 씨가 무척 당황했지만은 다행히 성우 씨는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광희 씨는 대체 성우 씨 모르게 어디로 전화를 거는 거죠? 그런데 어랍쇼, 광희 씨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요? 알 수 없는 암호만 말하며 급히 전화를 끊는 광희 씨. 대체 그는 누구에게 무슨 암호를 말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우, 어깨가 경련이야. 무슨 일인지 광희 씨가 소매 속에 숨겨둔 휴대전화로 사무실 곳곳을 도찰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리려던 그때. 대체 뭐하는가? 아, 깜짝이야. 아, 지금 그 일하다가 잠깐 쉬는 중이잖아요. 아니. 뭐야? 뭔 소리야, 이 시끄러워. 아, 저 사장님. 아, 잠깐 승우 씨가 일하다 쉬는데 저거 뭐라고 하는데요? 아이, 그 아이고. 아, 지금 사장님. 아, 저. 이거 이번에 한 건 더 했습니다. 재빨리 화제를 돌리는 광희 씨. 사장 기표 씨는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그저 만족하는 눈치입니다. 역시 우리 김 부장이다. 아들, 김 부장 잘 따라해란 말이다. 아, 옆집 김 사장 사무실 털린 걸 알지? 보안이 생명이야, 보안.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겠습니다. 야, 역시 김 부장이네. 고생이 많다. 아, 사우나 다녀올까? 아,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래도 광희 씨 직원들 몰래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성우 씨만 억울하게 됐군요.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사장 기표 씨의 편애를 받으며 사우나를 다녀오던 광희 씨. 그때 기표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런데 기표 씨가 멀어지자마자 광희 씨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는데요. 골목길과 가게 간판들의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는 광희 씨. 대체 왜 이러나 했더니 광희 씨 어디론가 사진을 전송하고 있었군요. 그는 누구에게 몰래 이 사진들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같은 시각. 심각한 표정으로 광희 씨가 보내온 사진들을 보고 있는 두 사람. 이제 어쩌실 겁니까? 아, 이거 좀 애매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한데. 남자는 뭔가를 망설이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 원하던 사진이 온 걸까요? 광희 씨가 다시 보내준 사진을 보자 회심의 미소를 짓는 남자. 이거면 되겠어. 충분해. 야, 받아. 대체 이 남자들이 기다려온 사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튿날. 사무실이 소란스럽더니 중국 공안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선 직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어랍쇼, 이 남자 어제 사진 보던 그 남자 아닙니까? 사장님, 아유 사장님, 아유 사장님. 진짜 괜찮아, 끝났어요. 네? 이 남자가 형사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사건은 열흘 전으로 돌아갑니다. 중국 무역회사에 취업한 줄로만 알았던 광희 씨. 그런데 지금부터 한국으로 전화해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빼려. 예? 아, 제가 저보고 지금 이걸 하라고요? 처음이 어려운 거지 시작부터 안 하겠어? 저 이렇게 불법적인 일 못합니다. 아주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네가 한 사람 없어져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 같니? 알아서 잘해보기쇼. 여기서 살아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어. 놀랍게도 광희 씨가 취업을 한 곳은 무역회사가 아닌 중국 전화 사기 조직이었고 광희 씨는 그들의 협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 네. 여보세요?
게다가 양기표 일당은 광익 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숙소에 감금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해외 취업에 속아 혈혈단신 중국에 왔던 광익 씨는 사방팔방 감시를 받으며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은 타국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해외 고수익 보증이라는 어떤 광고 문구를 보고 중국 연변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당한 환심을 사기 위해서인지 고급 음식점으로 데려가서 음식과 술로 대접을 받았고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하는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대출 통장 모집하는 일을 시키게 된 겁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선족 사투리를 사용해서는 범행을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 있는 한국민들도 보이스피싱 범행이 조선족 사투리에 의해서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조직 내에서는 원어민 한국말을 쓸 수 있는 한국인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범행을 할 수 있는 성공 여부가 친구한테 달려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또 거기에서는 우두머리가 상당히 좀 신인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차츰 감시가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그 틈을 타서 탈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탈출을 계획했지만 국내가 아니었기에 쉽지 않았던 광익 씨. 2573.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신저 아이디에 광익 씨가 말한 암호를 검색했습니다. 통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자로만 주고받았는데요. 피해자는 식당이나 사우나에 조선족들하고 이동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지형 정보 등을 저희들한테 메신저로 계속 대화를 주고받았고 받은 그 전송 자료를 가지고 다시 중국에 있는 선양 영사관에 있는 경찰 주재관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는 건물을 파악을 하게 됐고 경찰 주재관이 중국 공안에 협조 요청을 해서 급습하게 됩니다. 급습에서 현장에 있던 조선족 3명을 체포를 하고 피해자도 어쨌든 범행을 가담을 했기 때문에 범행과 관련돼서 조사를 중국에서 5시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기는 강요에 의한 범죄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고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우리 경찰 주재관도 중국 공안에 그런 부분을 적극 해명해서 이 친구는 풀려났고 바로 석방이 되어서 한국으로 귀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광익 씨는 자신의 암호를 흘려듣지 않았던 정영사 덕분에 귀국하게 됐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지만 한 가지 교훈은 얻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너무 좋은 조건만 제시하는 회사는 열심히 봐야죠. 감사합니다, 형사님. 진짜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살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저 취업이 절실했던 청년의 간절함을 악용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양기표 일당.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울리면 자신의 눈에선 피눈물이 나게 된다는 것 이제라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